친구도 만나러 간 것 같은데? 제가 그 맡고 있는 대구 톡방 회원분들이에요. 대구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내려올 때마다 만나서 같이 하는 친구들. 아, 아. 인형뽑기도 회원들 만나러 가는 거야? 별의별 게 아닌데. 대구 인형뽑기 모임 회원들과 저녁을 먹는 준수 씨. 그런데 승호 좀 보려면은 두류상인이 날까 아니면 동상로. 아니 그 두류랑 상인. 두류랑 상인. 확률은 더 많아. 인형이 조금 이렇게 있을 확률은. 남들이 보면 무슨 뭐 나라를 걱정하는 줄 알겠어요. 그냥 가는 길에 좀 괜찮은 인형, 좀 이쁜 샵, 이쁜 인형들 있는 샵들 들렸다가 또 가까운 곳 이렇게 들리는 좀 최단 거리로 좀 시간 잘 활용할 수 있게 코스 짜고 있는 거예요. 전국에서 인형뽑기방이 가장 많다는 대구. 인형뽑기 마니아들의 성지 순례길과도 같은 곳이랍니다. 그게 클라스 타임. 근데 처음으로 저분이 지금 누군가 같이 있네요. 그렇죠? 네. 이제 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있네요. 네, 뭔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나이스. 알았어. 오늘도 수확이 아주 좋은데요. 그리고 이게 지역마다 기계 세팅도 다르다는데 대구에 와서도 뭐 굉장히 잘하시고 초토화를 시켜. 다 빼갔네. 한 곳을 완전히 접수해 버리더니 이번엔 다른 인형 뽑기 방으로 향합니다. 다른 곳에서 또 10분. 이상하게도 오늘은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인형을 뽑네요. 이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거의 모든 매장에 사장님들이 많이 뽑으면 이제 내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정으로 오면은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편이에요. 이분도 이러면서 이제 시효를 느끼는 것 같은데요. 이 구역은 내가 접수했어 막 이런. 옛날에 그 영화 저기 오션스 일레븐 같은 네네. 그런 느낌도 많이 드네. 대단하다. 저게 한방 원정 와서 지금 저만큼을.